네, 요 배구공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뷰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프론트뷰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플랜을 그립니다. 플랜은 랭스 50, 위드스 150, 랭스 세그먼트 3, 위드스 세그먼트 3.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컨버트 2 얘를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Convert to Editable Poly, Poly Object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Subselect Vertex, 점으로 오셔서 가운데 있는 요 버텍스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케일을 하시는데, 유니폼 스케일이 첫 번째, 두 번째가 Non Uniform 스케일이에요. Non Uniform 스케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X축, Y축, Z축 각자 스케일을 따로 주겠다는 얘기고요. X축으로만 285 정도 줬습니다. 그럼 얘가 스케일이 값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죠. 자,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도 선택 잡으시고 Y축으로 250 정도 줬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건그 저장 중, 오토세이브 중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이번엔 서브셀렉트를 엣지로 가셔서 이렇게 가로라인 엣지들을 선택 잡으시고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요. 커넥트 5개로 나눠줍니다. 자, 이번엔 또 이쪽으로요. 얘를 선택해서 면을 나눈 이유는 공이 이렇게 공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면이 많이 나눠져 있어야지만 훨씬 더 공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겠죠. 자, 커넥트 옆에 세팅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2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나눴고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폴리곤에 가서 컨트롤 A 여기까지 선택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페이스 익스트루드, 면을 익스트루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페이스가 선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덩어리로 얘를 갖다 익스트루드를 주고자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서브셀렉트 선택 눌렀던 걸 빠져나오십니다. 자, 이제 어레이를 주겠습니다. 어레이를 Y축으로 마이너스 50. 카피 복사하면서 총 카운터는 3개. 오케이. 그러면 총 이렇게 3개의 객체가 복사된 걸알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복사되는 거고요. 카피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탑뷰에 오셔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거시고요. 자,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락이 걸렸다라는 얘기고요. 탑뷰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90도를 돌려줬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알수 있고요. 자, 스냅을 걸어서 무브를 걸겠습니다. 스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버텍스에만 스냅을 걸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브 툴로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 얘를 이렇게 땡기시고요. 내가 요 버텍스를 여기에다. 아, 이게 좀잘안 되면 마우스를 오버시켰을 때 십자 모양 나왔을 때착 움직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로테이트를 줬고요. 이번엔 레프트뷰에서 이 지금 대구공의 한쪽은 가로 방향, 한쪽은 세로 방향 이런 식으로 라인의 모습을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레프트뷰에 와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90도 돌려줬습니다. 자, 이제 미러를 탑뷰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탑뷰에 오셔서 밀어 주시겠습니다. 얘를요, X축으로 복사를 해야겠죠? 카피.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150. 오케이.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밀어 주겠습니다. Y축으로 가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 150.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가 안 됐네요. 다시 Y축으로 양수 15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면을 완성을 해줬고요. 자, 요 완성된 요 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클론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카피 복사합니다. 오케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거십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해서 얘를 돌릴 건데 레프트 뷰에서 돌려야지만 얘가 이렇게 서 있던 것이 샥 돌려서 이렇게 쓰겠죠. 맞습니까? 이때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도를 돌리겠습니다. 자, 레프트 뷰에 와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 마이너스 90도 돌렸습니다. 자, 얘를요, 이번엔 퍼스펙티브 뷰에 와서 무브 툴로 잘 이동시켜 줍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락을 걸었으니까, 자, 이렇게 잘안될 때는 한번 움직였다가요, 여기를 버텍스 위로 마우스를 오버시켰을 때 십자 모양 생긴 것을 노란 십자가가 초록 십자가가 됐을 때 멈춰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한번
번 더 얘를 방향을 뒤집어 볼까요? 그래서 탑뷰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90도를 돌려서 가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F2뷰에 와서 밀어 주실게요. 밀어 Y축으로 아래로 내려와지니까 마이너스 150. 오케이. 모든 면을 완성을 했고요. Ctrl A 전체 선택해서 구처럼 하는 작업을 해볼까요? 스펠리피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스펠리파이, 스펠리피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구처럼 됐고요. 이제 페이스 면을 익스트루드 돌출을 주고자 합니다. 이 정도 좋고요. 터보 스무스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0을 완성했어요.